일반 터치패드와 마찬가지로 두 손가락을 사용해서 스크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하 스크롤이 동작하고 이처럼 좌우 스크롤도 동작을 합니다. 웹브라우저에서도 동작하고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동작합니다. 애플의 매직 트랙패드의 경우 애플 고유의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장기기가 동일하게 동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터치해서 화면을 이동하는 것만큼 부드럽지 않습니다. 일반 마우스를 사용해도 스크롤이 갑자기 빨라지는 등 아이패드에서의 스크롤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저희는 스크롤이 갑자기 빨라지지 않도록 여러 장치를 추가해서 일반 마우스보다 더 자연스러운 스크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좌우 스크롤 할 경우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터치 영역이 리턴키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전 포인트를 리턴키보다 안쪽에서 시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줌인아웃의 경우 퓨전 키보드는 커맨드 플러스 마이너스 키를 보냅니다. 커맨드 플러스 마이너스 키를 지원하는 앱에서만 줌인아웃 기능이 동작합니다. 터치 스크린에서와 같이 부드러운 줌인아웃은 애플 고유의 스마트 커넥터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크롬과 사파리 같은 웹브라우저에서 이점으로 좌측 혹은 우측으로 쓸어내리면 이전 페이지로 가거나 다음 페이지로 전환됩니다. 이때 퓨전 키보드는 커맨드 화살표 키를 전송합니다. 3점 혹은 4점 터치로 쓸어올리면 모든 앱을 보여줍니다. 다시 쓸어내리면 돌아오죠. 이 상태로 3점 혹은 4점으로 쓸어내리면 홈스크린으로 갑니다. 아이패드에서 3점과 4점은 동작이 동일합니다. 3점을 터치한 채로 좌우로 이동을 하면 태스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직 키보드의 터치패드에 없는 기능이죠. 보통 커맨드 키를 누른 채 탭을 여러 번 누르는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흔히 자주 쓰는 동작은 이전 앱 열기입니다. 보통 커맨드 탭을 이용하는데요. 퓨전 키보드에선 그냥 3점으로 좌측 혹은 우측으로 쓸어 넘기면 됩니다. 좌측이든 우측이든 동일하게 바로 이전 앱을 열어줍니다. 다른 앱을 참고하면서 작업을 해야 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아이패드의 경우 마우스를 아래로 움직이면 프로그램 독이 올라오는데요. 퓨전 키보드는 3점을 살짝 탭해서 프로그램 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독을 나타낸 다음에 바로 원하는 앱으로 쉽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